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가운데 교육계가 아직까지도 뜨겁습니다. 특히 5.18 계엄군의 헬기 사진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최종본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검토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예, 우선 바뀌어야 할 서술 내용들은 바뀌지 않고요. 빼서는 안될 사진을 빼버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한국사 교과서 최종본에서는 5.18 관련된 서술 중에서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의 진압 장면 사진이 현장물에 있었는데, 이번 최종본에서는 빠져버렸던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 최종본에서도 이 검토본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던데요. 지난번에 지적됐었던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성진회 문제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오류들이 있나요? 네, 그 외에도 광주에 있어서는 특히나 광주 민주화운동을 서술함에 있어서 12.12 사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재판을 통해서 쿠데타라는 것들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2.12 사태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계승 그 정신을 위배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점들이 가장 최종문의 큰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또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5.18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헬기 사진이 검토본에는 있었는데 최종본에서는 삭제됐다고요. 16년 11월 정도에 도청앞 전일빙에서 총탄 흔적이 발견됐고요. 과학적인 검증 끝에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지상으로 사격한 흔적이란 것들이 국과수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신군부의 논리라든가 특정 수구 세력의 논리인 5.18 당시에 계엄군의 이 총격이 자위권 발동이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반박의 증거라고 할수 있는 사진들이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장 검토본에서 분명 있었지만 최종본에서 삭제함으로써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옹호하려는 시도들이 최종본 교과서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사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 검토본에 있었던 즉5.18 당시에 무자비한 발포가 계엄군들의 대권 발동이었다라는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최종본에서도 그런 기술은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전교조 측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전교조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 역사 교과서의 오류와 진실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길거리 역사 강연을 펼쳐왔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역사 강연들을 펼쳐갈 것이고요. 교과서 폐기 서명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연구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학교 지정을 제도화시키면서 진보 교육감과 이 시민사회가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보조교재로 5월 광주정신, 자유민주, 평화의 역사를 교실에서 가르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국정화 교과서 금지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것이 직권 산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통과가 될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정치권들을 압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해즉하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8 금남도 광장에는 자유, 민주, 평화의 정신을 기원하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진실된 교과서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전교조 광주지부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오류 사항에 대해서 전교조 광주지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